김유창 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토론자 앞서 하신 분들도 말씀이 있었는데,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얼마나 늘릴 것인가라는 재정 지출 규모의 문제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쓸 것인가라는 쓸모와 쓰임새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뭐 재정이 항상 그러니까 쓸 때는 많고 늘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이 부족한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문제, 정세의 문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이제 논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재정 건전 프레임과 관련된 또 재정 확장 정책 관련된 논의는 주로 첫 번째 논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발제도 이와 관련되는 일각의 재정 건전성 프레임에 대한 어떤 반론격으로 김창 원장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여기 경청한 이로서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 지출 규모의 문제도 지출 규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뭐 김은철 교수님 등등 말씀하셨지만은 이게는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이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었고, 다만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담론이라는 어떤 아주 오래된 해묵은 어떤 담론으로 이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또 정치권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실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응답하거나 반론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재정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재정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을 왜 고민하냐면 우리 국민의 어떤 시민의 삶의 어떤 질을 재정을 통해서 보장하자는 것이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쓰임새의 문제, 우리가 재정을 갖고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1, 2차, 3차 추경이 있었고, 한국판 위들 발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걸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과 논의가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요소로 인해서 사실은 뭐 재정 확장적 재정 정책이 우리 사회에 좀 상대적으로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쉽게 수용되는 측면이 있고, 뭐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입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뭐 해묵은 이 재정 건전성 담론 프레임은 늘 예산 어떤 슈퍼 예산이라든가 뭐 슈퍼 채무국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형태로 공포 마케팅 형태로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기,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서 그것이 설득력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정작 중요한 이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쓰는 게 적절한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논의가 좀더 깊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재정 확장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워딩도 있었고, 여러 어떤 권고도 있었고, 재정계획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재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초기에 사실상 긴축 정책에 가까운 그런 정책 방향의 어떤 실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어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토론문에도 있고 앞서 이미 많은 어떤 언론 일이 제기가 있었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 사회의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고통받는 어떤 수많은 이들의 어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들리지는 분명히 바깥으로 들리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그 계층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작은 복지국가, 우리의 지금 복지국가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2월 중순에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핀란드에는 지금 고용 안전망을 보면 소득비례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특별히 새롭게 기존에 잘 짜여진 복지국가는 특별하게 새롭게
코로나 뭐니 이런 걸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의 소득비례 실업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초실업수당이 있고 이도 저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런 기초실업수당이 있고 이것도 주도 아닌 이들은 또 고용시장에 노동시장 보조금이 있고요. 이렇게 잘 짜여진 고용안전망이 있으면 사실은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재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학자에게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이 상당히 완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의 삶 그리고 많은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리없는 아우성이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재정의라는 것은 바로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한 어떤 복지국가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정, 지금 추경도 그렇게 쓰이고 있느냐. 한국판 뉴딜은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와 또 우리 복지국가의 틀을 제대로 마련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라든가 사회보장제의 재구조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가. 현금성 복지도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는 현금성 복지 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했고요.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렸고요.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렇게 변화되는 그 양상에 조응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이런 공급구조를 만들어내고 코로나 위기 때 감염병의 대응 체계를 좀 더 튼튼히 하는 이런 작업에 얼마나 이제 쓰고 있느냐, 어디에 쓰고 있느냐, 지나치게 기업 중심은 아닌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부 당국에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까도 우리 우석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세 문제는 정말 고민되어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떤 대선 공약에 정세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부터 쭉 이렇게 공약은 있었지만은 정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적기입니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영국의 경우도 자유주의 복지국가란 1911년대 뭐 10년대 그 무렵에 부자 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시상에서 베브리지 보고서가 만들었고 케인즈가 베브리지의 정세안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런 어떤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세는 위기 상황일 때 수용력이 크기 때문에 위기 상황일 때 정세를 할 적기다. 이런 면에서 어떤 정세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 또 시민의 삶을 올릴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런 어떤 입장과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논의기구, 수기기구는 왜 만들 수 없는지 물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회정책 의제가 상당히 이제 정책적 가버넌스에서 좀 뒤천에 밀린 점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정책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이 재정전략회의라든가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재정전략회의 내용도 이번에는 사실은 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확장하자면 재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투명한 재정 논의, 좀 더 구체적인 재정 논의를 좀 더 정부는 좀 더 밝히고 국회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좀 더 신뢰 있는 어떤 재정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정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사회정책적 의제가 상대적으로 먼저 좀 논의돼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사전적으로 좀 더 충분히 의견 수렴되는 그런 절차적 장치가 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정책적 가버넌스가 그 자체가 너무 재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먼저 정해야 되는데 돈을 나중에 이렇게 빵꾸나는 것을 좀 어떻게 메울 건가 그것부터 걱정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정이라는 게 좋은 어떤 시민의 어떤 삶을 위한 어떤 가장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 건전성의 보루가 아니라 삶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 재정의 본래적 의미가 근본적으로 고민되고 그런 면에서 정세 논의에 대한 고민도 시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